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일가 친척들이 모여 성묘하는 모습은 대표적인 추석 풍경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가 바꾼 명절 맞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추석을 2주가량 앞둔 부산 영락공원에 연휴 기간 동안 공원 묘지와 동안시설 전면 폐쇄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전국 대부분 시설이 연휴 기간 폐쇄를 결정했는데요. 일찌감치 성묘길에 나선 시민들은 간소하게 성묘를 마치고 이내 자리를 떠났습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하지 않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벌초 대행 서비스 신청이 작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비대면 신청이 폭주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충남 당진시 거리에 걸린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에서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해를 넘겨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명절을 맞이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